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블라터 회장의 사임 이후에 차기 휘파 회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휘파 회장에 출마할 거냐를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휘파 회장 선거에 참여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축구계의 여러 인사들을 제가 기회가 되면 만나뵙고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한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또 앞으로 차기 회장이 될 때까지 본인이 개혁을 주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개혁의 대상이신 분이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도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기 회장이 될 때까지 FIFA는 FIFA의 현재 집행위원회가 지혜를 발휘해서 FIFA 블라터 회장은 일단 업무를 하시면 안 될 걸로 봐요. 무슨 자금에 대한 결제라든지 선거관리위원도 하시면 안 되고. JTBC의 전명입니다. 블라터 사임 이후에 블라터 회장의 그 사임하는 글을 읽어보면 FIFA가 블라터 회장이 그동안 개혁을 못한 것이 집행위원회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또 현재의 집행위원들은 대륙별 총회에서 선출을 하는데 그 대륙에서 선출된 사람이 FIFA를 망쳐놓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사임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